까다리에 껴 시원하게 마실 거야. 잠시 편하느냐? 당첨 세우자시냐? 아, 오늘 안대를 풀어주세요. 광천 전통시장의 최고를 찾아라 고객들의 선택입니다. 광천 세우듯이 네. 오늘 최고를 선정됐습니다. 저주의 이것이오. 최고를 찾아라 35번째 주인공 광천 전통시장의 세우전 장경숙 상인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그럼 까나리 액젓은 어떻게 되나요? 쉬워도 참 쉬운 까나리 액젓 마시기 원액입니다. 시원하게 다 마셨어요. 참 저걸 한 번에? 원액이... 어머 어머 어떡해요 저거. 정말로 그냥 광천 전통시장의 모든 상인들과 고객들 위해 김용희 씨가 부릅니다. 부처 같은 인생 누가 내 맘 알리요. 누가 내 맘 알겠습니까 정말로. 예.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야. 잘 봤습니다. 아유, 세우저시구 한우구 이 홍성 광천시장 입장에선 양보할 수 없는 품목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저희 주변에 상인들이 가게마다 모이셔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데 세우저시 최고로 선정되니까 세우저 가게에서 환호성이 물려나오네요. 아유. 좋으세요. 좋으시죠?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래도 아까 화면에 보셨잖아요. 네. 걱정 없습니다. 새우젓만 드시는 게 아니라 젓갈과 한우를 같이 드시면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 최고를 가릴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먹어야 광천 전통시장의 제맛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진짜 한번들 놀러 오세요.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일이 특별히 또 장날이라면서요. 네, 상설시장이긴 하지만 장날에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물건도 더 많이 모이는 만큼 재미도 더 클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까나리 액젓 드신 조문식 씨가 좀 걱정은 됩니다만, 네,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뭐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면 제가 뭔 걸 못하겠습니까? 우리 자 명절의 즐거움은요, 바로 가족들끼리 준비해서 가족끼리 맛보는 그런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 우리 홍성 전통시장 많이 찾으시는데, 아 지금부터 잠깐만요, 잠깐만 일단 볼펜 드시기 바랍니다. 볼펜 드시고요. 네. 다음 달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요, 홍성의 네 광천 토굴 새우젓과 광천김 축제가 열린답니다. 다 적으셨죠? 이제 볼펜 버리셔도 됩니다. 네,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청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전통시장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오늘 중소기업청의 한정화 총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좀 제대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그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오늘의 상품권을 이용하시면은 전통시장을 또 많이 오시게 되고 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을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또 개인 구매 고객한테 30만 원까지 3%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실속 있는 추석 맞이를 전통시장에서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유 여기 진짜 상품권을 붙여놓으셨네요. 네, 탐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즐겁죠, 실속 있죠, 게다가 저렴하죠, 편리하기까지 한 전통시장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가나요? 다음 주는요, 야 정말 제가 가고 싶었던 시장입니다. 광명시장입니다. 경기 광명시장. 예, 추석 다음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통시장을 응원합니다. 6시내 고향 특별 생방송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오늘은 충남 홍성의 광천 전통시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여러분 안내해드립니다. 양종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광천, 광천하면 그 아주 풍광도 좋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그 소박한 삶이 품은 그 풍광이 아주 아름다운